이번 역주행 뺑소니 사건은 복잡한 도로 구조뿐 아니라 허술한 안전대책도 원인입니다. 2년 전에도 남해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이 같은 도로가 곳곳에 있어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주행하며 돌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잇따라 3명이 다쳤지만 역주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주 열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는 생소한 곳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길은 몰라서 쫓기래. 현장을 가봤습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와 시내를 잇는 79번 국도 부근은 진출입로가 네 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노면 표시는 흐릿하고 진입 금지 표지판은 기둥에 가려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다가 멈춰 창원이어야 되는데 헷갈린 거 봤어요. 차는 많이 봤어요.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역시나 진출입로가 네 곳이나 되지만 진입 금지 표지판만 하나씩 걸려 있을 뿐 별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어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발광형 그 표시를 갖다가 추가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입 금지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엔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나들목 출구를 진입로로 착각해 1.4km나 역주행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도로 구조에다 허술한 안전대책으로 역주행 사고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